리모델링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를 일단 통과하시고요. 바로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 주택 상황사치가 뜨네요. 첫 번째, 작은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주택 상황사치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상환해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서 정권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 상황사치다. 주택으로 지어서 건설해서 입주권 줄 테니까 돈을 달라. 먼저 내라. 주택 상환사치다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주택 쿠폰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주택 발행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주택으로 상환해준다. 주택 상환, 주택으로 상환해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정권 사채 이런 것을 발행해서 주택 건설 자금에 투입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발행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행할 때 일단은 요건이 필요하다. 발행자의 어떤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발행자. 자, 발행을 누구냐? 첫 번째 발행입니다. 요 발행은요. 발행은 보시면 일단 한국 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회사 중에서 등록사업자들도 발행을 해서 이 사채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공사는 발행할 때 조건이 필요 없어. 요건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등록사업자 일대만 조건이 좀 세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니까 일단은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합니다. 법인사업자에 한한다. 법인사업자. 그것도 이 사업자가 요 자본금이 물경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기본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회사일 것을 요구한다. 또 동시에 보시면 직전 3년간 연 평준한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 실적되는 사업자만 발행해 승인 내어줍니다. 자, 또 발행 규모도 제한합니다. 연 3년간 연 평준했던 호수 요 규모 범위 내에서만 발행 규모가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또 민간 사업자도 돈을 받아 그 받는 데 대비해서 보정서 요 보정을 세우게 합니다. 이 보정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등록을 한 이후에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도 이 보정이 있어. 그래서 사채는 유효하다라는 요 지문들 시험에 자주 뜹니다. 또 발행할 때 발행 계획서를 승인받습니다. 승인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아시고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사채의 발행입니다. 발행할 때 보시면 여기서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 금액이 크니까 기명정권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도 이전,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양도 이전할 수 없는 이전 금지 채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요. 일단은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간다. 라고 할 때에 보시면, 예, 보시면 이전을 하게 해준다. 자, 또 해외 이주, 이민 간다. 또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등일 때 또 상속받은 집이 생겨서 근로 몽땅 이사 간다 할 때 최대한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면 이 경우에 양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되어서 양도하는 방법 이것은 또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요. 양도하는 방법은요. 자, 사채를 발행해서 그럼 사채 장부, 사채 원부란 것을 비치합니다. 사채 원부. 이 사채 원부에다가 양수받은 사람의 요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양도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 사채 채권이 있어요. 이것도 이중 양도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나 사채 정권이 있다. 이 채권 정권 상에도 기재를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일단 대항력 발생 요건이 이제 효력 발생한 사채 원부의 기재 대항력 발생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보시면요 상환 방법은 무엇이냐 라니까 말 그대로 주택 상환이야. 그래서 주택을 건드려서 준다. 주택 상환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한다, 희망한다, 원하면 현금 상환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가 딱 뜹니다. 또 상환 시기, 요 시기 보시면 발행을 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이 입주냐? 입주가 아니고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요 체결 1까지가 3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그러면 자금을 또, 요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 자금의 운영은, 요 운영은요, 실제 주택 건설할 때 대지 구입비용, 또 건축비용, 건축 자재 구입비용, 돈으로만 쓸 수 있다. 딴 데 쓸 수 없습니다. 요 자금 관리는요, 금융기관에서 요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요 금융기관 선정은요, 우리 발행을 한 회사, 삼성건설, 대우건설, 요들과 이 보증기관이 서로 마주앉아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해당 그 금융기관에 예체서 관리한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필요할 때는요, 상법에 있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또 조정시킨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그래서 1번 문제 딱 보시면요. 자, 등록사업자 발행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범위입니다. 해서 금방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다. 맞습니다. 맞죠. 요거죠. 요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소환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보시면, 주택 건설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해외 이주 등 사용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해서 원칙은 이제, 원칙은 이전 금지다. 이것이 원칙이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자, 국토장관이죠. 납입금은요, 발행자와 보증기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바로 금융기관 관리시, 국토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해서 5번 질문 X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지고 보증이 있어야 된다. 해서 1번 좀 맞네요. 등록사업자는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보증이 필요하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네요. 2번 보시면, 자, 요 발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죠. 기획부장관 아니죠. 해서 2번 했습니다. 3번 보시면, 사채는 기명채권이다. 맞습니다. 그 명의명령은요, 출자 성명을 사채 채권에 기재. 이것은 대항력 요건이지, 효력 발생은요, 사채 원부에 기재. 이것이 효력 발생이죠.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은요, 등록이 만소가 되어도 보증이 있다. 해서 유효하다시, 효력 상실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주택법 보도가 아니고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부터 앞서가지고 이 법을 먼저 적용을 한다. 해서 이제 5번 또 법 적용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5번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주택의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절차가 뜹니다. 좀 문제가 좀 많네요.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주택의 리모델링 하면 총칙의 용어적이 나왔습니다. 또 주합의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일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공사하는 그 기타 절차가 뜹니다. 3번 문제 중요합니다. 3번 문제 배워보십시오. 리모델링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의요. 일단 1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100% 다 전원 동의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에도 이 사업의 제안과 시행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대자가 나올 때 그때 조합을 설립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또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예, 두 가지 동의가 나오죠. 설립할 때는 보시면 단지 전체로서는요, 3분의 2, 또 각종에서는 과반수, 일부 동원할 때 그 중에 3분의 2였죠. 근데 이 조합들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가 신청한다. 일단은 보시면 전체로 봐서는요, 75%, 각종에서는 50%, 일부 동원할 때 그 동 전체의 75%. 요 동의불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할 땐 전체는 75%, 각종 50%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3번 보시면요, 동의를 했지만 각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또 허가 신청 전에 했던 요 동의들 처리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이죠. 리모델링 공사 허가 착수했습니다. 허가 받고 착수했어요. 착수했으면 공사 끝나고 또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습니다. 요 사용검사 전체가 다 시군구청한테 검사 받죠. 시도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의 반대자한테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근데 할 때는요,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요 동의율까지 얻어서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는 있지만 이 허가 신청을 위한 요 동의율까지 확보해야
여자친구가 아쉽다.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주거중앙계획이랑 계획을 세울 때 이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항이죠. 특별시, 광양시, 대도시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10년 단위다. 또 계획을 얼마나 검토한다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요. 리모델링은요, 일단 증축할 때는, 보시면, 증축할 때는요, 15년 경과. 대수는 10년입니다. 10년. 정축은 15년, 대수는 10년인데 근데 그 출발이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니죠.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또는 10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X인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군구청이 설치 운영한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대도시는 꼭 세우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 인증할 때만 수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봅니다. 리모델링이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보시면 자 수평 정축 또 별도 통의 정축 또 세대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면 복리시설도 보시면 정축할 수 있어. 그런데 복리시설은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번 질문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실제 정축이 30%, 85%면 40%죠.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증가 15% 할 수 있게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2번이 맞습니다. 수직 정축할 때 보시면 3번 X네요.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까지 이하이면 2개층까지 정축이죠. 그러니까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 질문 그 주거전용 면적 30%, 85%면 40%가 될 수 있죠. 정축. 그 다음에 내력벽은 철거하지 마라. 손 못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앞서서 나왔던 그 부분에 관한 또 복습입니다. 복습. 자 6번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설명해줘.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이죠. 다 설명이 뭐 쉬운 상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근데 과밀화 우려가 적다. 그러면 세워지 아니다. 그리고 정축을 위해서 뭐니까 지금 세대수 증가 그렇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요 기본계획 수는 채운다. 기본계획의 목적은 딴 것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 요함에 동시에 과밀화 우려가 될 때 세웁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한데도 과밀화 우려, 이것이 없다라면 세우지 않을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장. 자, 보시면 1번 질문, 이제 그것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5년마다 검토하죠. 해서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도 말씀드렸고요. 또 4번 보시면, 우리 이 계획은요, 대도시 또는 그 외 시장 전부 다 도지사한테 수립한 이 기본기관 승인 맞습니다. 승인.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죠. 지원센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죠. 해서 이제 5번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통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죠. 자, 7번 문제도 이제 이것들도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 기본할 때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본 강의와 매칭해서 항상, 기본서의 강의를 매칭해서 보십시오, 항상.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정축을 하는 리모델링 할 자입니다. 할 자를 마음대로 못한다 했었죠.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안전진단을 이것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신청을요. 자,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청을 딱 합니다. 신청하면요. 시군구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의뢰한다 해서 보시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 보시면 다시 이 할자들이 추천을 한 바로 건축구조 기술사와 같이 실시한다 합니다.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요 진단 결과를 딱 보니까 건물이 붕괴 등 우려 있다 판단이 딱 되어서 요 건물을 재건축하든지 또는 요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은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하고요. 요 진단에 드는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는요, 할지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요 수직 정축 리모델링 허가,
허락을 해준 시군구청장은 구조 안전 상세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2차 안전 진단을 한 번 더 실시 의뢰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직 증축하는 리모델링, 요 할자들이 요 안전 진단 결과 등을 보고, 구조 설계 도서에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이런 식의 행위를 딱 보이면, 안전성 검토를 어디에 의뢰한다. 어디에?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하는 공단한테만 의뢰한다. 이때 드는 검토 비용에 대해서 할지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7번 문제입니다. 털어가서 무엇이냐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설명이 딱 되었고요. 1번, 2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통과하십시오. 3번 딱 보시면 정축형 리모델링 할자들은요, 시군구한테 진단 요청한다. 그러면요, 직접 한다. 아니죠. 직접 아니고 의뢰해서 실시한다. 요 과정이 빼먹었죠. 그래서 직접 한다가 아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했습니다. 4번 질문 보시면, 자, 안전 진단으로 구조 안전 위험이 있다. 판단해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딱 되어지면 정축을 할 수 없다. 했죠. 4번 맞습니다. 또 5번 보시면요.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준 다음에 한 번 더, 안전 진단 지금 한 번 더 신청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편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8번 문제 갑니다. 털려가서 무엇이냐 합니다. 자, 시군구청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의 심의를 요청을 하면요. 한 번 더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편입니다. 아주. 1번 질문 보시면, XX, 안전성 검토는요, 누구한테 합니까? 그럼 민간에서는 빠진다. 그래서요,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한테만 의뢰하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민간회사한테는요, 안전성검토는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X래요, X.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시군구청장은요, 수직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다고 할 때도 안전성검토를 의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죠. 자, 3번 보시면, 검토 의뢰 받으면요, 검토 의뢰 30일 안에 결과 제출한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안전성 검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할지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 4번도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의 설계자는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토스를 작성한다. 문장 이것도 외워주세요.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다 외워주세요.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19번 갑니다. 리모델링 또 나옵니다. 털링에서 무엇이냐 합니다. 자, 우리가 복리시설 중에서 입주자 공유 아닌 분양복리상가, 이 단지 내에서 분양상가도 같이 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 30% 기본, 이쪽은요, 10분의 1, 10%밖에 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합주택 일대는 정축 비율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거기 딱 보시면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도 그 말씀이 딱 되었습니다. 보고요. 3번 보시면, 세대수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요, 권리 변동계획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3번 좀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 보시면요, 리모델링 할 때에는 조합이 설립되었다. 그 조합 총회에서 또 전원 등에 받은 대표의 내부에서 경쟁 입찰에서 시행되었다. 경쟁 입찰. 그래서 5번이면 경쟁 입찰이지 종계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5번 딱 보인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딱 보시면요, 시군구청장 또는요, 입주자 등등등이 이제 거짓 부정으로 허가받았다 하면 당연히 행위가 취소를 할 수 있겠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후분의 면적이 늘거나 준다 할지라도 종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거짓 관리 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또 대지 사용권은요, 권리 변동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3번째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사업일 때는요, 이 허가 전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해서 3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또 4번 보시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 공용 부분들이 전유로 포함이 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자, 또 5번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분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 안전진단 신청했다. 또는요, 조합 설립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입주하신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권 보호받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정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딱 보셔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토지 임대부 분양태, 과 12번까지 이어지네요. 11번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토지를 임대를 하고 주택만 분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도 지분을 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는요, 토지 지분. 이것은 이제 해당 사업, 소유권은요, 해당 사업, 건설한 사업, 주체가 계속 소유권을 가지면서 토지는 임대, 하는 식으로 하겠다. 임대 기간 40년 이내에서 임대를 합니다. 하면서 요 지어진 주택 건물 일대만 주택 건물 해당 세대별로 요것만 분양한다 해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딱 뜹니다. 40년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요 안전한 주택의 소유를 위해서 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딱 맺으면 이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료 월 임대료 월세 월 임대료 받는다. 이것이 임대료인데 또 합의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도 가능하다랍니다. 하고요 월세 임대료는요 이 2년에 한 번씩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정액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요게 끝나가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 분들의 75% 이상이 갱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자동 갱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1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요. 2년에 한 번씩 정해야죠. 그래서 1번째는 맞는 표현대로 2년에 한 번씩 한다. 요 말이 나왔습니다. 2번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 기한 40년 이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5%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또 3번 보시면요. 어딥니까? 아, 여기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요. 여기 건물 주택 소유권 목적으로 이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지상권 설정 간주시 임차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 근데 합의되어지면 보조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여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럼 집합 건물 보유에 따라서 재건축 결정해서 재건축도 된다. 재건축이 되어도 토지 임대부가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입주 저축에 관한 사항이죠. 신설되어진 주항인데 전체를 다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문제 3번 질문만 딱 보세요. 여기 저축하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일되어 있는데 국민과 임대 다 국민 민영 다 공급을 할 수 있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입주 저축계좌 취급기간은요. 국토장관이 정해준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 저축은요. 한 세대가 아니고 1인당 한 사람당 한 계좌 1인당 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계좌 1인당 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다. 이게 또 정리를 하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주관식 이놈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섯 명이 되었던 상들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제2편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법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때 이 파트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관리법은요. 이 기본서를 또 한 번 더 먼저 관리법을 들춰보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관리법은 제일 말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은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 한두 한 3강, 한 4강 정도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파트 할 테니까 이 파트는 이제 제일 우리 이 과정에 제일 뒤편에 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민간임대주택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제3편 민간임대주택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80 이 페이지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관리법에서 관리 실무에서 하시니까 관리법은 제일 말미에 해서 문제풀이 한 4강 또 이론 정리 한 4강에서 8강 정도의 수업이 말미에 있습니다. 그때 관리법을 딱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관리법은요. 지금 함께하면 관리 실무가 같이 중복되어죠. 끝에야 관리 실무에서 기계 실무 등 할 때 그때 우리가 행정 실무 딱 넣어주면 참 좋으니까 그때 끝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